네, 한국 타이어 지금 오늘 0.75% 지금 상승 중에 있어요, 지금은. 그렇지만 지난주 이제 사흘간 공장 가동 중단을 했습니다. 이유가 이제 그 물류 대란에 대한 피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선박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이지혜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네. 정식 명칭 기업 명은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고 지난주였습니다. 12일과 사흘간 대전과 그리고 금산 공장의 가동을 중단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타이어 3사 중에 사실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수출량이 굉장히 많은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선박을 구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이 현재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래는 한 1년 혹은 6개월 정도 미리 10개사와 선박을 계약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보통 공식인데 이런 부분이 좀 어렵다고 합니다. 주요 시장은 미국과 그리고 이제 유럽 쪽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내 매출이 한11% 정도고 해외 쪽이 90% 정도 보니까 아무래도 수출 비중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요. 유럽 비중 같은 경우에는 따져보면 35%, 그리고 북미가 한25%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과 북미 이 주요 수출 시장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1년 사이 컨테이너 운임이 굉장히 올라갔다라는 부분인데 3배에서 뭐 6배 뛴 그런 맞습니다. 지역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인 운임이 좀 상승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힘듭니다. 운임을 더 지급하면서도 선박을 확보하려고 해도 물건을 더 실을 공간이 없다라고 답만 좀 돌아온대요. 그래서 답답한 상황이기도 하고 이걸 이제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식당에 갔는데 그 음식 가격이 5배 오른 거예요. 근데 주문을 했는데 평소보다 양이 줄어서 나오면 이제 화가 나잖아요. 근데 이제 의리 입장이다 보니까 뭐, 네, 주신 대로 먹어야죠. 식당만 쫓겨나가지 않게만 도와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물류 대란도 심했고 또 지난 3월 말 돌발 변수 우리가 또 짚어보기도 했는데 이집트 수에즈 운하에 그 좌초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선박편을 좀 구하기 어려워졌다라는 부분도 이 물류 대란과 또 간접적으로 영향이 됐고 다른 타이어 업체들도 공장 중단까지는 아니라도 다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물량 수출에 꽤 부담을 겪고 있었습니다. 원자재 가격도 상승하고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타이어니까 뭐 천연고무, 합성고무, 블랙카본 이런 부분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자재를 들여오는 운임비 역시 말씀드렸다시피 상승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충이 커지고 있는데 업계 관계자는 선박 계약이 되어 있어도 워낙 이제 변수가 많고 돌발악재가 또 우려되는 상황이라서 그냥 뭐 마냥 업계 상황이 좋아지길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타이어를 실어 나를 배도 구하기 어렵고, 구했다 해도 운임이 비싸고, 참 난감하네요. 선박을 필요로 하는 것은 현재 너무 많은 상황인데 글로벌 그 수요는 많은데 해운 업계가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사실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에 타이어 업체 입장에서는 물량을 수출을 해야 되는데 배를 못 구하니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 타이어 업계 운임비가 정말 눈에 띄게 상승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건 타이어 업계 전체 실적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금호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 운임비가요, 606억 원인데 이게 전년과 비교를 해봤을 때 거의 88%나 올랐다라는 부분이고요. 넥센 타이어도 1분기 봤을 때 작년보다 한 83%가 증가한 운임비 521억 원을 운반비에 썼다고 합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5위 타이어와 그리고 5R 타이어로 나누게 되는데 5위는 그 신차용 타이어라고 보시면 되고 R이 같은 경우에는 리플레이스 스먼트 이제 타이어라고 해서 교체용 수요 그거거든요. 타이어인데 아리 타이어만 판매를 꽤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운반비 쪽에서 많이 쓰이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좀 곤두박질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비교했을 때48% 정도 감소하는 그런 실적치가 나왔는데 132억 원좀 아쉬운 성적을 기록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업계에서는 이 해운 운임 같은 경우에 3분기까지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 상승이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 비용을 상쇄할 만한 대책 마련에 고심 중입니다. 대표적으로 타이어 가격 제품을 올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대책을 좀 찾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좀 힘든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북미 쪽에 수출량이 많은데 특히
특히 미국이 보니까 매출이 20에 30%나 차지를 하는데요. 이제 또 반덤핑 관세까지 이것도 부담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또 굉장히 좀 골치 아픈 이슈로 예전부터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 타이어 기업의 매출의 20%와 30%까지가 미국 시장이어가지고 네. 이게 더 신경이 쓰여지는 대목입니다. 반덤핑 관세가 만약에 확정이 되면은 매출 구조에 타격을 입힐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세금을 네. 더 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자연히 이해가 되실 텐데요. 지금 미국 상무부가 발표하길 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있거든요. 여기에 국내 타이어 3사에 대해서 관세율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이제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27.05%의 관세율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난해 연말 대비해서는 약 11%포인트 낮아진 네, 거고요. 금호 타이어는 21.74%의 관세율을 받았는데 이게 6%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네. 넥센 타이어는 좀 예비 판정보다는 높아졌는데 14.72%의 관세율이 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각 뭐 사가 14에서 한 28% 정도 이렇게 좀 매겨진 상황이고요. 국내 기업은 이 때문에 미국 내 공장 증설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국 타이어가 미국 공장을 통해서 좀 대응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23년도 하반기 이 목표로 해서요. 미국 공장 2단계 증설 이런 부분을 계획 중이고 연간 타이어 생산 규모를 좀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 수요에 대응한다라는 부분이고요. 금호 타이어도 반덤핑 관련 TF 이런 부분을 구성을 해서 미국 조지아 공장 증설 이슈로 좀 맞대응할 것이다라는 네. 부분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물량을 채우는 방법도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김남주님께서요 유튜브로 애청하고 계시는데 디테일한 설명 감사하다고. 자 그런 타이어 관련주들 보면 뭐 효성 TNC나 이런 쪽 그 기업들은 또 상대적으로 또 상승 흐름도 좋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타이어 소재뿐 아니라 스판덱스 쪽으로 좀 많이 기울은 주력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는 좀 벗어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타이어 기업들은 어떻게 될지 투자 전략 좀 짚어주시죠. 네, 지금까지는 좀 안 좋은 얘기를 쭉 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설명을 들으시면 타이어 업체가 엎친 데 덮친 격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의외로 좀 타이어 업체들의 주가는 잘 가고 있어서 최근에 이제 타이어 주가 고공행진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고요. 맞아요. 실제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한국 타이어와 금호 타이어가 각각 52주 신고가 1년 중에 가장 높은 주가 위치 에너지를 또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은 그랬습니다. 반덤핑 관세 세율이 걱정되기는 했는데 앞서서 예비 판정 대비해서는 좀 낮아졌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일부 부담이 완화가 됐다라는 데에 조금 더 점수를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세율이 다소 낮아졌기 때문에 미국 세관을 통과할 때 납부해야 되는 예치금이 좀 줄 수가 있어서 이게 이제 부담이 완화됐다라는 거고요.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가 그래서 가장 최대의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증권사도 있었습니다. 연간 관세 부담 추정액을 보니까 29% 정도 감소를 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어요. 참고해 보시고요. 이거 한국 투자 증권의 리포트에서 나왔거든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코로나 19 완화도 일부 이제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동 수요 측면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신차, 중고차, 렌터카 모두 호황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미국, 유럽, 기타 신흥 시장 역시 긍정적이다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이제 전기차 전환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차를 지금 사기보다는 뭐 렌터카나 중고차를 사는 매매 수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붙을 가능성 현재 이런 부분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연스럽게 타이어 교체 수요로 옮겨 붙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영업 환경 개선이 주요하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적 개선에 대한 의미 있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금융종합업체 FN가이드 여기 이제 분석을 보면요. 네. 한국 타이어가 작년 대비해서 27% 매출 증가가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금호 타이어와 넥센 타이어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할 것이다 하면서 실적 턴 어라운드 이런 부분을 전망하고 있으니까 호전된 실적에 대한 기대치 이런 부분도 잘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